방금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여기 쏟아 보는 게 유독 입안에서 또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보니까 그 방금 검색 나가서 이렇게 검색하다가 똥한 고양이 봤어요? 똥한 고양이 봤지? 뚱뚱한 고양이가 아니라 뚱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야. 봤어요? 본적 있어요? 몰라요? 걔가 2년 동안 벌어들인 매출이, 고양이가 벌어들인 매출이 1,100억이야. 봤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모든 식당업을 하다가 식당을 그 운영하다가 다 그만두고 고양이 매니저를 하는데, 그게 지금 기사에 뜬 이유가 뚱한 고양이가 재판을 했는데 승소를 한 게, 그 스타들이 뚱한 고양이 사진을 자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 사용을 한 거죠. 외국이야, 외국. 사용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주인이 소송을 했어. 그래서 7억으로 소송을 했는데 배상을 받아요. 이겨서 승소를 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 근데 뚱한 고양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진짜 이쁘게 좀 그림으로 그렸나 싶을 만큼 뚱한 표정을 가지고 있어. 이게 뚱한 표정 있죠. 누가 봐도 이렇게 뚱한 표정을 하고 있어. 흉내낼 수도 없는. 근데 그 뚱한 표정이 그 그려도 그 애니메이션으로 그려도 그 정도 캐릭터가 나오기가 힘들어. 굉장히 천재가 선을 잘 잡아야지만 나올 것 같은 절묘한 뚱함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뚱함 있잖아. 그 배기 싫은 뚱함이 아니라 되게 이뻐요. 매력적인 뚱함 있죠. 그런 뚱함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기사를 보면서 선생님 너무 놀랐던 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 뚱한 고양이가 이 얘기하면 또 비유하면 또 야유를 보낼 것 같은데, 뚱한 고양이가 왜 이렇게 뚱한 표정이 나오나, 고양이가 뭔 생각을 하면서 뚱하나. 고양이는 원래 가축이 아니잖아요. 고양이는 가축이 아니었어. 개는 가축화됐기 때문에 개는 밥을 줘야지만 살수 있는, 개는 혼자 못 살아 이제는. 가축화된 거고 고양이는 혼자 살아요. 개는 가축화되지 않은 건데 고양이가 지금 가축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선택한 거래요, 그게. 고양이 굉장히 똑똑하대. 본인이 선택한 거래. 가축화되는 척을 해야 살기가 편해지니까.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약간 느낌이, 아, 내가 보호해줘야지 해서 스스로 한다면은, 고양이는 자기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이렇게 그 야옹이지만 말을 하고 나를 주인이 느끼기에 시중들게 하는 느낌을 준다는 거지. 고양이 키우면 진짜 그래요. 근데 고양이가 그 정도의 밀당을 하면서 약간 고양이가 그 강아지는 막 와서 엉겨붙지만 고양이는 약간 도도한 거거든요. 그게 본인이 잡은 가축화가 될때 컨셉이래요. 그 매력, 그거. 그래서 선생님이 그 뚱한 고양이가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 뚱한 표정을 가지고 있나라는 게 궁금해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그 부정교합이래요. 부정교합. 그래서 얘가 부정교합이고 무슨 병이 있었는지 왜소증을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조그만데 뚱한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그게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거야. 걔를 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만들었고, 보니까 캐릭터 인형들도 나오고 있고, 광고에도 나오고 엄청나요. 그 고양이가. 오죽하면 매니저를 하고 있겠어, 주인이. 그죠? 네. 1,100억을 벌었으면 평생 못벌 돈을 걔는 번 거잖아. 근데 여기서 우린 교훈이 있어. 우리의 대화는 늘 교훈으로 마무리해야 되잖아. 어? 교훈이 뭐냐면, 그게 선생님이 어제 그 테니스 선수 정현이란 선수 알죠? 우리나라에 정말 그건 마치 김연아 선수가, 아니 우리가 피겨를 저렇게 할수 있어라고 했던 것처럼, 테니스를 이건 또 하나의 신화야. 정말 전설이 될수 있는. 근데 그 정현 선수가 근육이 굉장하대요. 근육이. 그래서 이 백핸드를 할 때에 두 손으로 잡아치는 그 힘이 굉장히 세대.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어릴 때 너무 왜소해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운동을 하고 근육을 키우다 보니, 그리고 또 테니스를 시작했을 때도 왜소하다 보니까 두 손을 가지고 하는 백핸드가 그나마 잘 먹혀서 그걸 계속 연습하다 보니 그게 세진 거야. 테니스 선수들은 여러 가지 기술 중에 이게 강한 사람이고 이게 강한 사람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페드런가 뭔지 그 사람은 모든 게다 강한 사람이, 약점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분이 이제 김연아 같은 그런 선수인 거고, 대부분은 하나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정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백핸드가 왜소해서 힘이 딸리니까 두 손을 잡고 하는 백핸드를 하다 보니까 그게 강점이 됐다는 거야. 그 김연경이라는 야구 아니고 배구 선수. 그 선수 키 엄청 크잖아요. 그 선수가 키가 크니까 뭘 해? 공격을 하잖아. 근데 공격을 하면서 동시에 수비를 잘하는 세계 유일한 선수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릴 때 배구를 하는데 키가 안 크는 거야, 중학교 때까지. 키 굉장히 작았대요. 그런데 얘는 뭐만 했겠어? 공격 못 하고 수비만 한 거야. 계속 수비만 하던 애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키가 크는 거야. 그게 뭐로 바뀌었겠어? 공격으로. 그래서 이 김연경 선수는 중학교 때요. 고등학교로 갈 때, 고등학교에서 이제 선수들을 이렇게 사갈 때, 얘가 너무 잘하니까 얘까지 패키지로 데려간 애가 김연경 선수였어. 왜냐면 키도 너무 작고 왜소하니까 수비만 시킬 수 있는, 그것도 정말 왜소한 몸으로 하기 힘든 수비를 하는 그 정도 선수에서 패키지로 팔려갔던
사람인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크기가 키가 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공격수가 되면서 공격수인데 수비를 너무 잘하는 세계 유일한 선수가 돼버린 거야. 박지성 선수가 기계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어떤 교훈인지 알 것 같지 않아? 박지성 선수가 굉장히 잘 뛰죠. 그지? 그래서 심장이 기계라고 하잖아. 그 왜 그렇게 잘 뛰어? 박지성 선수는 평발인 거야. 평발은 보통 사람처럼 걷고 뛰고 할 때 굉장히 평발들은 군대가 면제될 정도로 평발은 살기에 불편해요. 뛴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런데 축구를 하잖아. 평발이잖아. 어떻게 했겠어? 맨날 뛴 거야, 맨날. 평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때? 미드필드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뛰잖아. 맞아요? 뚱뚱한 고양이. 그 고양이도 마찬가지야. 부정교합과 외소증을 타고 나가지고. 그게 얼마나 약함이야. 그 가장 약함 속에서 강함이 나오는 거라니까. 무섭게도. 그게 기적이야. 근데 신기하죠. 세상에 그런 우사인 볼트? 그 육상 선수 있죠? 그 선수의 속도를 누구도 따라잡을 수가 없지. 우사인 볼트 몰라? 뛰는 사람. 그 사람 속도 알죠?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육 때문이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척추에 척추 무슨 병이 있어요, 그분이. 근데 그 뼈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근육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재활치료로 근육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근육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근육 운동을 훨씬 더 많이 한 거야. 그래서 남들하고 비교 안 되는 속도가 폭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근육 속에서. 교훈이 뭐인 것 같아? 뚱한 고양이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 속에서 1,100억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달성하는 힘이 나온 거 아니야? 유난히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 아, 저는요, 경우의 수를 10번이나 들었는데, 15번 들었댔나? 몇 번을 들었는데도 경우의 수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러면 20번을 들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어릴 때 성장했어야 되는 머리가 안 성장한 것 같다고. 그 수학적 머리 중에도 어릴 때 성장했어야 되는 머리. 그래서 선생님 농담이, 너는 태어날 때 갖고 났어야 되는 머리가 일부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농담을 했지만, 아, 그렇게 농담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수강생이 아니라 좀 이렇게 발로 차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근데,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래도 그 학생이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저하고. 안 하고 가도 되지, 뭐. 아. 반응 봐, 반응. 그래서 그 학생이 뭐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수학적 머리를까,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없었던 것일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잖아, 그죠? 태어날 때부터 힘들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걔는 선생님 에센스를 10번, 15번 듣고 있어. 근데 학교에서 별명이 뭔 줄 알아요? 미적 오늘 너무 잘해서? 수학 지니어스래. 별명이 지니어스가 됐어. 그건 뭐야? 수학적 머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든 노력으로 개념으로 극복하려고 공부를 한 거야. 그랬더니 뭐가 돼버려? 지니어스가 돼버려. 이 일맥상통하는 교훈이 있죠? 알겠습니까? 네. 아유, 이렇게 웃고 끝내면 안 되지, 우리가. 알겠죠? 뚱한 고양이 검색해보세요. 되게 이뻐요. 아, 고양이를 한번 키워볼만 하겠다. 그, 여러분들 PT쌤도 고양이 키우잖아. 그래서 어제 선생님이 얘기해줬어요. 그 고양이로 한번 인생을 전환시켜봐. 이렇게. 근데 그 고양이가 끼가 있어야 되는데 끼가 없대요. 밖으로 나오면 막 피눈물을 흘리고 그런대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눈이 충혈돼가지고 피도 나오고 이런다대. 그죠? 무섭겠죠? 그럼 공포로. 자. 아직 3분 남았어. 곡선과 천배강의